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비는커녕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오전에 잠깐 내리고 오후에는 굉장히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칸과 룰을 데리고 이렇게 옥상에 나왔거든요. 누가 칸이고 누가 룬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애가 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룰. 자, 루가 칸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얼핏 보면은 둘이 사이즈가 비슷해 보여요. 루가 정말 잘 먹더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자, 둘 다 등치가 어마어마하죠. 얘네 꺼낼 때 진짜 고생을 했어요. 제가 몸에서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칸이 지금 10kg가 넘을 거예요. 10kg 넘고요. 루도 한 7, 8kg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등치 큰 애들 합쳐서 20kg인데 꺼낼 때 20kg, 또 덜 때 20kg, 40kg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잘 커서 굉장히 고맙고요. 아픈 것 없이 이렇게 잘 컸으니까 앞으로도 잘 클 것 같아요. 제가 알다브라 이렇게 캉가루 두 마리 키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부자인지 아시는데 거지예요. 얘네 먹여 살리려면 진짜 직거리도 요즘에 굉장히 비싸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먹고 또 얘네 뒷시작거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또 얘네 굉장히 잘 키우고 있어요.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얘네 데리고 만약에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1분 안에 한 20명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등치도 크고. 얘네 보고 놀라지 않고 사진 안 찍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그래서 조만간 데리고 나갈 예정이에요. 얘네가 가만히 있네요. 악수할래?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칸은 수컷 같고요, 왠지 꼬리가. 그리고 루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암수 이렇게 한 쌍이었으면 좋겠어요. 알다는 굉장히 대형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야 성별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암수 한 쌍이 돼서 제가 오랫동안 끝까지 키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 빨래 건조대 무너지려고 하네요. 자, 오늘 알다브라 칸가루 일광욕 한번 시켜줬고요. 한 30분만 더 놀아주고. 아, 힘이 장난 아니죠. 오, 밀리는 거 봐. 30분만 더 놀아주고 이제 데려보내서 맛있는 오늘 사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한눈 팔면은 넘어질라 그래요. 건조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